환경부가 다음 달 토양 오염으로 말썽을 빚은 영풍 석포재련소 주변의 환경 정밀 조사에 착수합니다. 1년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인데다가 이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재련소가 봉화에 세워진 지 45년 만에 첫 정부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감장, 그간 환경오염 논란에 모로쇠로 일관했던 석포재련소 총수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공장 안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예, 더욱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환경부 약속도 끌어냈지만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정밀 조사를 하고 정밀 조사 결과 주민 건강조사까지 필요하다 하면 그 후에 주민 건강조사도 하도록. 장관이 또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진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길 6개월, 드디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5월 중 재련소 주변 정밀조사를 펼칩니다. 국비 15억 원을 들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재련소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를 측정합니다. 조사는 1년간 이어져 오염원 규명을 위한 대기와 수질 조사 병행은 물론 인근 농작물의 오염도 검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나섭니다. 시루 채취 범위는 봉화군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반경 2km 정도는 우리가 정밀 조사를 좀 힘들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서천면 부근까지 한번 본다면은 반경 한 20km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다 하는. 내년 상반기쯤 나오는 1차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봉화군과 함께 주민 건강 영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금속 오염으로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 중인 충남 서천의 장항 재련소 사례 이후 환경부 차원의 대규모 정밀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